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결국 복권이 됐죠. 자, 이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 내지는 긴장 국면이 한 닷새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경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 것이 8일. 물론 그 전부터 김경수 복권 문제에 대한 그 뭐 언론 보도가 몇 있었습니다. 뭐 복권을 안 한다, 뭐 한다, 뭐 이런 보도. 안 한다는 걸 이제 채널A가 보도를 했다가 결국 이제 그게 오보임이 판명이 됐죠. 그래서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8일 날 했을 때 이제 그 결과가 주목됐는데 거기서 결국은 복권을 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8일 밤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0일 아침자에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복권에 반대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전에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 복권을 환영한다는 걸 그 발표를 했다가 곧바로 한 3시간쯤 뒤에 아이 복권에 관해서 김경수 복권에 관해서 입장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뒤집었죠. 그러고 나서 8월 10일자 아침에 이제 복권 반대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최종 결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화요일 13일에 의결을 했고 윤 대통령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자 이제 다 그거는 끝난 문제니까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지만 그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5일간의 김경수 복권 전 이제 전투라는 의미에서 그건 끝난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득실 무얼 얻었고 무얼 잃었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용산과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복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여론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복권 이루어지기 전에 5일과 6일 그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에서 조사한 걸 보면 찬성이 43.2 반대가 41.0 아주 팽팽합니다. 오차범위 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계열은 찬성이고 국민의힘 계열은 반대다. 왜냐하면 민주당 계열이라는 것이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을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그 전 대표는 저는 뭐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은 뭐 찬성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의힘 지지층 이건 뭐 명실상부하게 반대하는 거다. 그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른바 보수층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가 61.1 그리고 진보층이 찬성이 65 근데 이제 여기서 중도층은 찬성 40.7 반대 38.1 아주 유사합니다. 전체적인 찬반하고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는 결국 보수층의 견해를 대변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득이 뭐가 있느냐. 자, 그 국민의힘 지지 계열 중에서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 팬덤을 가진 거의 유일하다 하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 눈높이를 맞춰서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 얘기는 이 지지층의 지지를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 한동훈 대표가 우리 뜻과 좀 다르네? 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뭐, 김경률 싸고 돌고, 뭐, 무슨, 하문경 뭐, 영입하고 하더니, 그래서 조금 뭐, 정체성이 의심스러웠는데, 눈높이는 우리한테 맞춘다.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이른바 국민의힘, 그 핵심 지지층의 신뢰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됐다. 또 하나 확실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해서 그거를 무작정 따라가는 거 아니다. 응? 차별화하고 할 말은 한다 하는 이미지를 한 번 더 보여줬다는 거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그 이런 문제로 이제 갈등을 빚었는데 그때는 뭐 결정적인 갈등은 사실은 없었죠. 물론 뭐 나중에 뭐 사퇴하라 얘기까지 있었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뭐 이래서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렸는데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그러나 이미 결정됐으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한 발 물러서면서 차별화 이미지를 자기가 그 얻어간 거죠. 가져간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간의 관계 이걸 이제 떠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명박 그 대통령한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정운영에 협조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종시의 문제입니다. 행정수도.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기업도시. 근데 그거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직접 국회에서 발언을 해가면서 반대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동이 걸려서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희한한 단어를 이제 결국 만들어낸 셈이 돼버렸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당시의 국민 여론은 어땠느냐. 국민들은요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로 넘어가는 걸 정권교체로 보느냐. 다수가 그렇게 봤습니다. 왜? 국민들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 주요 정책에 대해서 물론 상당 부분은 협조를 했지만 주요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 응? 집권당이지만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집권당 내에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가는 것도 우리는 정권교체로 인식을 한다. 그게 다수였습니다. 이런 걸 힘입어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뭐 여러 가지의 그 뭐 사실은 굉장히 지지율도 안 좋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이 가능했던 거는 박근혜 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권 교체다. 사실상의 정권 교체다라고 이해하는 국민들이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죠. 아 나도 저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후보로 넘어가는 것도 정권교체라는 인식을 국민한테 심어주면 그러면 성공하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대성공이죠. 물론 그게 여기는 현재 2008년부터 2012년 이명박 정부 기간에 박근혜 대표는 그 당시 한나라당의 거의 유일무이한 대권 후보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죠. 한동훈 대표가 뭔가 선점을 한 듯 싶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제 뭐 조금 뭐 그 신뢰를 요즘에 잃었다고 하지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요. 뭐 나경원 의원도 뭐 꿈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이 그때랑은 좀 다르지만 아마 한동훈 대표한테는 그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박근혜 모델 이게 상당한 연구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얻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잃은 것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이번에 더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잃었다. 아, 잃은 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이것도 꽤 중요하죠. 사실은 이런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관한 문제 제기는 소리 안 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얼마든지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창구를 통해서 아, 이게 정말 왜 이러시냐?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어떤 식으로든 왜 김경수를 복권해줘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솔직하게 했다면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을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반대 기사를 표명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완벽하게 언론 플레이 내지는 자기 정치만 한다. 여권 전체의 어떤 그 인식이나 이런 데에 대한 공감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일부러 소리를 냈다는 이제 그런 불쾌함이 있는 거죠. 그 집권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과 완전 차별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직도 집권당에 대한 장악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완전한 결별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 그럼 집권당의 주의를 잃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그 지금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라는 걸 안다면 적어도 여기서 대통령과의 신뢰를 완전히 그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몰고 가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거고요. 또 현직 대통령이 그 정치를 오랫동안 관찰해 본 사람들 그 종합적인 견해는 현직 대통령이 특정 누구를 대통령이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안 되게 할 수는 있다. 이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뭐 한동훈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쪽을 집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뭐 밀어주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한테 또 굉장히 불리한 역할이 된다. 이런 점을 이번에 잃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중도층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고 했죠. 자,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중도로의 확장 가능성에 한 번 더 그 빗장을 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 강성 지지층을 보고 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전략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당장 선거가 없으니까. 지금 2026년 지방선거가 가장 그 빠른 선거인데 한동훈 대표 어차피 내년 9월에 대표 그만둬야 됩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그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당원 당규를 바꿀 수 있겠지만 바꿨을 경우에는 이재명 따라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이재명 대표를 욕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아마도 내년 9월에 대표직을 내려놓을 텐데 그때까지 전국선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도로의 확장을 제가 이제 이게 뭐 잃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좀 잃어도 내년 9월 이후에 또 본인이 뭔가 그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중도층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중도층을 이번에 그 중도로의 확장을 못했다. 이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뭔가 선거에서 본인이 계속해서 그 이겨가지고 한동훈이라는 브랜드 이걸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가 없으니까. 반면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선거의 여왕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전투의 득실은 어떤지 저는 뭐 득이 많았다 한동훈 대표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그 과하게 주장하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물러섬으로써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자 그러나 이제 이 전투에서는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투 여러 번을 다 이겨야 되는 거죠.
남은 거 해병대원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 등등, 그리고 앞으로 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줄줄이 전투가 남아있다. 만약에 김경수 특검전, 복권전, 복권전, 복권전투에서처럼 계속 국민의힘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면 중도층은 결국 잃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약간의 이 진퇴 부분이 그 어차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퇴 부분을 이렇게 선을 좀 정확하게 그어가면서 조금 조금씩 득점하는, 한꺼번에 득점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전략을 써야 될 텐데, 적어도 이번 5일간의 그 김경수 복권 전투에서는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